연초만 해도 주가가 20만 원대였으나 지난 6월 71만 원으로 주가가 3배나 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을 앞세워서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해 나간 삼양식품입니다. 주가 불기둥을 만들어냈던 삼양식품이 한 달 새 20% 넘게 빠져서 50만 원 선까지 깨졌는데요. 8월 수출이 부진했던 데다 환율 이슈까지 겹쳐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그러나 삼양식품 불닭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삼양식품의 전체 수출 중에 미국 매출 비중이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미국의 대형마트 입점에 성공한 덕에 북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멕시코, 캐나다 수출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역시 10월 국경절, 11월 광군제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르면 3분기 중에 네덜란드에 또 유럽 판매 법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유럽 시장의 판매망 구축, 이게 수출 증가를 이끌 요인으로도 작용할 겁니다.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내년에 경남 밀양 2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공급 문제, 부족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라면 수출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 선두에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울리는 K라면의 매운맛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